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서 근무하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계 천체 탐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달하고 화성에서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앞으로 현재 우리가 유인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유인우주 탐사 분야에 어떤 연구자를 길로 이렇게 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달과 화성 탐사를 왜 할까라는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달과 화성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것들, 그리고 태양계 천체 중에서 과연 지구 위에 다른 천체의 생명체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 분야에서 우주 탐사 분야의 연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달 화성 탐사 왜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해외에서 하는 달 탐사, 화성 탐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달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 바로 달이고요. 그리고 지구와 가장 유사한 천체가 화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 탐사 달, 화성 왜 갑니까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우주 탐사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했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우주나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우주 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다양하죠. 뭐 과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개발하면서 나오는 기술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인간이 달이나 화성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중에서 왜 유독 달과 화성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천체가 달이고 지구와 가장 유사한 게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 지구, 달, 화성은 제가 볼 때에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5억 년 전에 우리 지구가 탄생할 때 달이 동시에 생겼다는 게 지금 정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 생겼을 때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는 다양한 이런 환경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심하게 있고 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에 의한 환경 변화도 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지구 모습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달에서는 그 초창기의 모습을 그나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이 지구의 어떤 과거를 알고 싶으면 이 달을 연구를 하면 여기에서 얻는 지식을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생긴 우리 지구의 어떤 과거를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화성은 왜 관심이 가느냐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화성 또한 예전에 현재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화성에도 지구처럼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호수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화성은 지금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런 것을 볼때 우리 지구도 그러면 언젠가는 화성처럼 될수 있지 않을까? 지구 온난화 문제 심각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이 사막화되고 화성처럼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달, 화성을 놓고 볼 때, 지구에서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현재라면, 달은 우리 지구의 과거, 화성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볼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고 또 미래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달이나 화성 탐사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시작이 됐어요. 달, 특히 이제 달 탐사는 무인으로 가는 탐사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미국 나사에서는 2033년에 달을 포함해 달을 건너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면 미국 나사에서는 어떤 기술과 과학적인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주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 우주정거장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주 상당 부분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직접 이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궤도선이라든지 또는 착륙선, 로봇 이런 것들을 보내서 화성을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의 유인 달 탐사, 유인 화성 탐사 이런 것들의 어떤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유인 달이 아니라 화성 또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천체로 이렇게 탐사하는 시대가 오기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세계 유인 달 화성 탐사 계획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1969년에 달에 화성을 보냈지만 이후에는 사람이 직접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2024년에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르테미스 2단계에서는 2037년 이 달을 탐사한 이후에 화성에 직접 사람을 또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르테미스 2, 2단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르테미스 1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진행되면서 최종 2024년에 3차 연도에 달에 두 명의 우주인을 보내고요. 약 일주일 정도 달 표면에 체류시키면서 달 표면을 탐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33년에 화성 유인 탐사에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인 달, 유인 화성 탐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유인 우주 탐사를 하기에는 아직 개발해야 되고 넘어야 될 분야들,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분야는 앞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할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하고요. 이것을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유인우주 탐사에 같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계 화성 탐사 변천사인데요. 1960년대부터 미국 나사에서 또 러시아에서 옛소련이죠. 여기서 이제 유인 화성 탐사가 이제 시작 화성 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1960년대에는 직접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천체를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데 접근 비행, 근접 비행, 플라이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화성의 그런 어떤 관측을 통해서 화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1970년대 들어와서는 궤도선이라든지 착륙선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0년대 와서는 로봇도 크기가 대단히 커지면서 자동차 크기만 하게 되면서 이 로봇들의 어떤 주 무대가 되죠. 그래서 로봇들이 화성에서 취득한 정보를 지구에 보내줘서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하면서 화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지금 넘어가면서 이제 유인 우주 탐사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 2033년에는 화성을 직접 유인 탐사하겠다라는 것이 이 나사의 계획이죠. 물론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대까지 한 10여 년의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쯤이면 아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도 한번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건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달, 화성 등의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도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이런 분야를 잘 보시고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우주 환경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려면은 의식주가 지상처럼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생태계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순환 체계, 우리가 이제 지구처럼 이런 순환 체계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자고 휴식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국제우주정거장 ISS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보면은 현재 우주 환경부터 신체를 보고 하기 위해서 우측에 보면은 이 우주복을 입고요. 또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 방사선이 우주 방사선이 차폐되는 이런 시설 안에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신체를 보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먹을 것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모든 음식을 가져가서 통조림형체 또는 건조, 동결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 영화 마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감자를 이렇게 실제 온실 내부에서 재배해서 이런 먹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화성까지 모든 것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현지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데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채소라든지 또는 육류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하거나 또는 가꿔서 이렇게 식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육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단계에서 배양을 통해서 이 세포에서 육류를 얻는 이런 것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채소류에서는 실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재배해서 취식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몸으로 장기간 생활하는 것이 어쨌든 국제우주정거장 현재 그런 폐쇄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영화 마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인공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나 화성에는 또 이런 동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류가 최초의 어떤 주거를 시작한 게 이제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거시설로 또 이용하는 이런 연구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복, 우리가 숨쉬고 입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숨쉬고 입고 하는 거에서는 우주복, 뭐 실내복, 또 우리가 숨을 쉬려면 산소가 발생이 돼야 되고 또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배출이 되면 이 이산화탄소를 또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라이드 왼쪽 그 상단에 보면 이 우주복이 있고요. 소클 우주복이 있고요. 하단에는 아폴로 우주비행사가 입었던 우주인이 입었던 그런 우주 유형을 밖에서 입는 우주 유형시에 입는 우주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번에 스페이스X에서 드래곤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이렇게 입었던 우주복이 있는데요. 사실 요 달에서 이용했던 우주복은 작은 우주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선처럼 밖에서 활동하는 우주인의 몸을 신체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 작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콜이라든지 이 드래곤 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인들이 입었던 이 우주복은 이런 실외에서는 입을 수가 없고요. 우주선 내부에서 우주인들의 어떤 급격한 어떤 비상 상황 이런 것에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입는 우주복입니다. 그런데 이 소콜하고 드래곤 우주선에 탑승했던 우주인이 입었던 우주복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죠. 많이 간결해지고 간결해지고 여러 가지가 장비들도 많이 제거가 된 아주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많이 바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우주인들이 입는 우주선 내부에서 입는 실내복인데요. 지금 이거는 그림에 나오는 거는 우리 이소연 박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입었던 실내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가리키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은 그 우주에서
무중력 상황에서는 심장의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어떤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발사 시에 있는 안에 있는 겁니다. 우주복 안에 있는데 발사 시에 고중력 환경이 걸리면은 이 하반신으로 피가 몰리면서 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기능을 할수 있는 옷들이 우주 탐사에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것에서 필요한 거는 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산소 발생기와 물 재생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음용수를 먹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는 거는 지금 요번에 지난달에 발사가 됐죠. 마스 2020 퍼서비어런스라는 이 로버에 실린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요한 제가 왜 보여드리라면 지상에서 모든 뭐 사람에 필요한 산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화성 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33년에 만약에 간다면. 그래서 현지에 화성에 대기는 CO2가 주성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뽑아서 우리 호흡에 쓸수 있는 산소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몫이라고 하는데 이 몫을 이용해서 시간당 지금 이제 실험 수준입니다. 22g 정도의 산소를 뽑아내서 그 현지에 가 있는 우주인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마시고 먹고 할때 이제 우주식품 또 식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S에서 지금 사용하는 물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오른쪽으로 보면은 캐나다 우주인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우주인이 그 색소 재활용을 통해서 만든 물을 이렇게 맛보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달이나 화성 같은 데 나중에 가게 된다면은 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달에 가면 극지역이라든지 또는 크레이터 이런 쪽에 빛이 안 들어오는 영구 음용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달에도 충분한 물이 얼음 형태의 그런 물이 있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물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면 아래에 있는 또는 음용 지역에 있는 이런 얼음들을 이용해서 물을 추출하는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고 먹는 것 중에서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이소연 우주인이 2008년에 가지고 갔던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우주 음식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해서 지금 이용한 뭐 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보여지는데요. 중간에 부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식물 상추를 재배해서 먹는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앞으로 뭐 토마토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도 실제 재배해서 우주인들이 지상에서 모든 신선한 야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우주인이 이제 거주하는 시설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도 우주인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고요. 또는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표면에 어떤 상주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로버 형태, 사람이 타는 자동차 크기 이상의 크기의 그런 거주 모듈을 만들어서 이용한다든지 또는 로버에 이런 것들을 실어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연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의 예가 보이고요. 가운데 저희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생명유지 시스템, 유인우주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이 탈수 있는 자동차 크기의 어떤 로봇 형태의 그런 산소뿐만 아니라 CO2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기능을 탑재하고 거주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 우주청에서 만든 달기지라든지 또는 여기 스위스 로잔공대에서 지금 제안한 화성의 우주기지 이런 컨셉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나사의 화성 체류 모의 실험기지, 이게 하와이나 또는 애리조나 사막지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갔을 때 얼마만큼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기반을 다 꺼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자의 길로 와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다음은 국제우주연구청에서 실제 잠자고 세수하고 이발하고 화장실도 가고 하는 모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질 건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달이나 화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고 화성은 약 3분의 1 정도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중력 환경 국제우주정거장으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력이 약한 지역에서 어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연구가 되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우주인들이 우리 이수원 박사도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중력 환경에서 이 근육의 이 손실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무중력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물론 달이나 화성에 가더라도 지구중력보다는 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고 그에 적합한 운동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는 뭐 체육을 전공하시고 또는 생리의학 등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또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과 연구. 뭐 빠질 수 없죠. 우리가 우주 탐사 가서 관광하고 놀고 먹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국제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리 이소연 박사가 한 실험들, 뭐 식물생장부터 해가지고 교육실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다음은 자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과연 태양계 내 태양과 8개의 행성 그리고 여러 가지 소행성이라든지 외소행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또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뭐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지금 과학에서 연구하는 분야에서 한 세 곳이 정도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화성입니다. 화성은 물론 유인 우주 탐사 2033년에 나사가 하겠다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과거 지구처럼 물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 시절에 분명히 생명체의 어떤 것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성이 생명체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의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성의 달인 유로파와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 여기에도 물이 존재합니다. 얼음 형태의 천체를 얼음이 둘러싸고 있고 그 얼음 밑에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하다는 것이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충분히 생명체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단세포의 형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생명체의 흔적이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곳을 탐사하고 또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성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나사 로봇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큐리아소티하고 2012년에 발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큐리아소티하고 올해 발사된 퍼서비어런스 이 두 가지 로봇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아소티나 퍼서비어런스는 예전에 보냈던 뭐 작은 형태의 이런 로봇들이 아니라 거의 자동차
크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체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큐리오시티는 현재 이제 게일 크레이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퍼서비어런스는 지금 예제로 크레이터 여기 탐사 지역인데 화성에 있는 이곳을 향해서 지금 우주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큐리오시티가 2012년에 화성에 도착해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입니다. 실제 저는 이 그림을 어떤 설명이 없이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마 지구에 있는 어떤 하천이, 물이 마른 하천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강한 유수에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들이 실제 큐리오시티가 가서 관측을 해서 지구로 보낸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좌측과 우측, 지구의 태적층은 지금 우측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성과 지구의 환경이 너무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이 있었다면은 생명체가 발생했고 그런 생명체의 흔적이 분명히 화성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 이렇게 탐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3년이 되면은 우리 세계에서 진행되는 유인 우주 탐사에 적합한 지점은 어디가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나사 JPL에서 이렇게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성 북극쪽 위쪽 위도가 고위도 지역에 아르카디아 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약 2.5cm 정도의 표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얼음 형태의 어떤 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유인 탐사에 나선다면은 우주인들이 이용할 식수 그리고 로켓 연료 생성을 위한 어떤 수자원 이런 것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목성의 달인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에는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음 형태의 이런 것들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쪽에는 분명히 물 형태의 액체가 존재할까,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표면 아래 수심 약 아래에는 수심 100km에 이르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실제 2013년 12월에 유로파 표면에서 200km까지 상공까지 이렇게 치솟는 물기둥이 관측된 이런 사진을 실제 사이언스지의 논문으로 이렇게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것처럼 이 엔셀라두스, 토성의 달인 엔셀라두스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왼쪽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탐사선이 이 토성을 지나가면서 이 토성 위성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관측한 건데 남극 쪽에 아래쪽에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얼음이 깨진 압력에서 얼음이 갈라지면서 나온 그런 물들이 강하게 분출되면서 관측이 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물이 있다고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탐사선을 보낼 때 물론 얼음 형태를 뚫고 들어가서 바다 물 액체 형태의 물속을 우리가 탐사해야 된다는 되기 때문에 어떤 잠수함 형태의 이런 탐사선이 되면 저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서 탐사할 날이 2030년 이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연구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2018년에 뭐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화성에 사람들이 사는 어떤 기지촌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문빌리지라는 것들을 어떤 개념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달이나 화성 탐사의 어떤 전초 기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탐사 기술 측면에서는 거기까지 갈수 있는 어떤 로켓 기술 그리고 사람이 가든 무인 탐사선이 가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탐사선, 착륙선, 로봇 그리고 사람이 간다면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함께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달이면 달, 화성이면 화성, 여기에 대기나 표면 이런 등의 과학 관측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 유인 탐사에서 사람이 갈때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는 임무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연구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첫발을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과학 분야, 달이나 화성, 또 외소행성, 소행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탐사를 위한 탑재체라든지 탐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달과 행성 과학용 탑재체 개발, 또 로봇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탑재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태양, 지구 주변 우주 환경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반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10년대에 들어와서 항우연에서 진행한 로봇 지상 모델 개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이 저와 저희 팀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런 로봇 지상 모델, 우주급은 아닙니다. 우주에서 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우주에서 사용할 때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을 이런 기능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바퀴가 양쪽에 이렇게 8개가 달린 그런 형태의 로봇을 개발을 했었고요. 크기는 라면 상자 이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35kg 정도 내외 이런 정도가 되는 소형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앞에 로봇팔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로 어떤 그 표면을 탐사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본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을 제가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은데, 제가 느치를, 그 당시 찍을 때 느치를 못해서 그냥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퀴가 8개가 있고요. 전후좌우,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제자리에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들었고요. 분당 아주 움직이는 속도는 수십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주 탐사에 가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이거는 어떤 경사로를 올라가서 제대로 올라가는지, 또 미끄러지지는 않는지, 또 내려갈 때 정확히 내려가는지, 또 미끄러지는 않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는 거고요. 실제 뭐 화성이나 달 표면하고는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 이렇게 장애물, 암석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수 있는가. 실제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피해갑니다.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갈 때 기계적으로 결함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달이나 화성하고 다른 지구의 환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달이나 화성처럼 그런 기능을 시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이런 것들을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 로버가 오고 있고요. 로버 뒤편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다리 형태의 그런 로버도 보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는 굴러가다가 바퀴를 이용해서 굴러가다가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각각의 다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로버가 되겠고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지상 모델로 개발해 본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앞에서 보이는 거는 앞에 로봇 팔을 이용해서 앞에 드릴도 달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이런 것도 달고요. 그리고 관측을 할 수 있는 현미경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지표면을 관측하고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표면을 가면은 암석이라든지 지표면이 딱딱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인더로 가른 다음에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분광 현미경을 통해서 실제 어떤 것들이 성분으로 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고 그 부분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실제 하고 이렇게 저희가 운용을 해봤을 때 지상하고 우주 환경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비교해서 문서로 만들고요. 향후에 실제 우주급 이런 로봇을 만들 때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이런 분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는데요. 유인 우주 탐사를 제가 주로 이제 전공을 하지만 실제 우주 탐사 분야에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분야 연구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주 탐사에 있어서 지금 인공위성을 만들거나 또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그리고 한국 우주인 배출 처음 한번 있었죠. 이런 부분은 지금 경험하거나 많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보면 우주급 로버를 개발한다든지 우주에서 실제 어떤 우주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해성 탐사선을 본다든지 국제 우주 정거장을 뭐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뭐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서 운영 이런 것들은 실제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의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학하고 과학을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학이 적성이 맞는 사람이 과학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은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또 과학이 적성이 맞는 사람인데 공학을 선택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적성이 어느 분야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공학하고 과학을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공학하면은 어떤 하드웨어, 물건을 만드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쭉 되고요. 또 우주과학이라면은 실제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그 관측 결과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나 수학, 뭐 천문학, 우주과학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분야를 해야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극복하고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우주 탐사 분야에 전공을 하시려면 그에 걸맞게 물리나 수학, 기계, 전자, 뭐 외국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공 지식 이런 것들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 충분히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마지막 당부는 유인 우주 탐사 또 무인 우주 탐사 구분할 거 없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고 우리나라의 그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